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이폰 SE 3세대에 관심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새롭다는 개념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튼 기존에 있던 13, 13 프로에 색상이 추가가 되었어요. 바로 이 그린 색상들이 출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아이폰 SE 3세대가 출시를 한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그린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개 색상에서 이렇게 그린 색상이 추가가 되었고요. 13 프로 라인에서는 총 4개의 색상에서 이 알파인 그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13 같은 경우는 후면이 유광이고 측면이 무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로는 후면이 무광이고 측면이 유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 요 측면이랑 후면이랑 재질은 비슷한데 얘가 약간 어둡고 얘가 약간 밝은 느낌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가 약간 짙은 녹색, 얘가 약간 옅은 녹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에어팟 맥스의 케이스랑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자꾸 군 생활이 떠오르는. 자, 그럼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인 SE 3세대를 한번 봐야겠죠. 먼저 외관부터 간단히 볼게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미드나이트 제품이고요. 외관은 이 전작과 똑같습니다. 우선 여기 홈버튼이 있고 요 베젤 부분이나 위아래도 전작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부분. 사실 전 이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곡선이.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다 각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곡선이 약간 그립감은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건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이 후면 유리가 이 아이폰 13과 같은 재질이라고 해요. 뭐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어둡다고 느껴져서 찾아보니까 최대 밝기가 625니트라고 해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외관이 SE 2세대와 같지만 성능은 최신폰인 아이폰 13과 거의 동급입니다. 첫 번째로 칩셋을 한번 보죠. 6코어 CPU, 4코어 GPU, 그리고 16코어의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되었죠. 그 이야기는 AP15 바이오닉 칩셋으로 인해서 13과 똑같은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물론 칩셋만 같다고 똑같은 성능을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제가 좀 세부 리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 그래픽이 기존의 2세대에 비해 1.2배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차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후면 카메라가 3개,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가 2개이고 요 SE3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가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급나누기를 하긴 했네요. 간단한 성능을 보면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2메가의 조리개 1.8,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7메가, 그리고 조리개는 2.2를 탑재를 했습니다. 뭐 후면 카메라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칩셋이나 이 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디퓨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모드, 그 다음에 뭐 뒷배경 날리는 인물 모드 등 다 지원을 합니다. 전면, 후면 다 지원을 해요. 사실 주광에서 카메라 성능은 뭐 괜찮다고 봐요. 샘플 사진들도 기존의 뭐 이런 아이폰 13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줌 기능이죠. 좀 당겨서 찍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초광각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발줌을 써야 하긴 하지만 그 외 카메라의 성능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은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이 배터리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선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맥세이프가 안 돼서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 이렇게 눕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왜 불편해? 라고 했었는데 제가 차에서도 이렇게 맥세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맥세이프를 사용하려면 결국 뭐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20W의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0에서 50%까지 갈 때 3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충전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얼렁 땅 꽂아놓고 이제 씻고 나오면은 한 50% 정도는 충전해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전작에 비해서 총 사용시간이 2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지된 실제 사용시간을 보니까 영상은 15시간 그리고 음악은 5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배터리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진짜 이런지 스펙만 이런지는 제가 다음 세부 영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시간은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자신은 없는데 여튼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홈버튼 이야기도 해야겠죠. 전 이거 너무 좋아요. 물론 이번 iOS 15에서 마스크 껴도 이렇게 언락을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기는 해요. 물론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홈버튼 지문으로 여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전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예전에 SE1세대도 사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이 홈버튼 때문에 화면 잘리고 이런 너무 좀 단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화면 큰 걸 좋아하고 그냥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봐야겠죠. 뭐 가격은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64기가 같은 경우에는 59만원, 128이 66만원, 256이 80만원인데요.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64는 좀 너무 작아요. 그리고 128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66만원 정도에 뭐 여기저기 조금씩 할인 받으면 좀 싸지겠죠? 그렇게 사게 되고 사실 성능이나 이런 최신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66만원이면은 타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에 비교해서 경쟁력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또 이런 성능 저하나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 애플이 혜자폰으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G 지원을 하기 때문에 LTE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좀 고려해 보니까 결국 얘는 예전의 느낌이 약간 서브폰의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 폰을 안 좋아해서 마지노선이 이 13 프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니랑 그다음에 SE 3세대를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귀엽고 작고 카메라 하나 더 있고는 사실 아이폰 13 미니가 맞고 그래도 홈버튼이 있고 좀 얇고 그다음에 약간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SE 3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갈등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외관이랑 스펙에 대해서 좀 제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은 실제로 성능들, 배터리 타임,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자잘하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사용해보고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폰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아이폰의 완성은 케이스잖아요. 이 정품 케이스 색깔에 맞춰서 착용해보니 이 실리콘 케이스들, 와, 너무 예뻐요. 이래서 정품 케이스 쓰나 봅니다.